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없으면 안 되는 후니언빅 찐템 모음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이번 콘텐츠 제목을 뭐 내돈내산 공병템 재구매템 이런 식으로 정해봐야 하나라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제가 무척이나 애정하는 템들로만 알차게 가져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 그럼 첫 번째로는 스킨케어템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너무나도 좋지만 여름철에는 꼭 갖고 있어야만 하는 찐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저처럼 열감이 많은 분들은 스킨케어가 잘 먹지 않거나 우리 또 세럼이나 앰플 발랐을 때 빠르게 날아가는 템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왜냐하면 또 무거운 거 쓸 수가 없거든. 근데 또 그런 가벼운 제형들은 흡수가 빠른 반면에 또 겉건조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데 요 아이를 첫 단계로 바르면요 친구들 요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제형의 피부를 싹 감싸주고요. 이 수분감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차곡차곡 스킨케어들이 쌓이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150ml 굉장히 많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공병 두 개를 비우고 이번에 또 재구매를 했을 만큼 제 화장대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저의 치트키템이고요. 이니스프리 비타씨 그린티 엔자임 잡티토닝 세럼과 토닝 패드인데요.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화사한 피부톤 아니겠습니까? 이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피부톤이 조금 다운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아이를 쓰면요. 피부톤도 화사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기미나 잡티 올라오는데 그거를 방지해주면서 케어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감 충전이 정말로 좋고요. 제가 요 세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제 곧 7월달에 마켓을 가져오잖아요. 먼저 요 세럼 같은 경우는 정말 촉촉하면서 이 풍성한 수분감이 피부를 싹 감싸주면서 데일리 각질 정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비타C가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욱더 효과를 순하면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음에 요 패드를 올려주시면은 진짜 시너지 궁합이 미쳤습니다. 원래는 요거 단독으로 저한테 마켓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신상 나오고 내돈내산으로 써보자마자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무조건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꼭 이렇게 함께 쟁여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진짜 팩토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긴 것만 봐도 정말 비타 패드 아닙니까 친구들? 또 팩패드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트 루틴에 사용해보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마스크 팩보다 요 아이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수분감 충전도 잘 되고 여기에 갖고 있는 기능이 온전히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서 멈출 패드 덕후 후니언이 아니죠. 여름 추천 패드로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요 아이는 여름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해요. 그냥 후니언빅 닥토패드 하면은 뭐다 소나무 패드다. 그리고 저는 요즘 진정 제가 최근에 또 외출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사진도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자주 하니까 트러블이 한두 개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럴 때 여름철에 정말 가벼운 제형이면서 수분감 채워주면서 진정까지 잘 챙겨주는 요 두 가지 합을 썼을 때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 서운하실까봐 제가 준비해봤고요. 셀퓨전시 패드 다들 아시죠? 정말 쿨링하면 셀퓨전스라는 공식이 딱 떠오를 만큼 쿨링 원하신다? 요 아이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두 가지 아이가 패드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요 파랑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으면서 잘 찢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 올려주기도 너무나도 좋고요. 얘는 화잘먹 용도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올려줬을 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쿨링감이 생기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4-5분만 올려줘도 정말 메이크업 하는 내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퀵하게 쿨링감을 얻어야 한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아니요 잠시만요 저는 은은한데 강한 쿨링이 좋아요, 그리고 진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시카쿨링 요번 신상 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요 아이를 7월에 기획전을 준비 중인데 이 시카쿨링이 신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측에서 뽑아놨던 그 수량이 굉장히 적대요. 다행히 기획전까지 그 수량을 조금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후니언즈 친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품절 대란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템이라서 쿨링 패드 원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 아이는 조금 재질이 탄탄하거든요. 워낙 탄탄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분 보존해주는 데 정말로 좋거든요. 그리고 요 어머나 세상에 병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앞뒷면 모두. 그래서 진정도 확실하게 느끼면서 케어해주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녁에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올려주기에도 너무나도 좋아요.
그럼 다음은 셀프 전시 클리어 톤 업 썸 베이스 민트인데요. 이 아이는 베이스 채택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베이스 두께를 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속력까지 오래도록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저처럼 피부톤이 조금 얼룩덜룩한 분들은 기존 베이스를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얘가 진짜 좋은 게 이 제형 자체가 엄청나게 촉촉해요. 근데 또 두께감이 두껍지 않으면서도 톤 코렉팅 능력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지금 질감 보이시죠? 무슨 로션 크림 바르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촉촉하게 발려요. 지금 손등색만 봐도 차이 나죠. 그래서 얼굴에 사용을 했을 때 붉은기 커버를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로 붉은기 커버를 해주고 커버력이 낮은 쿠션을 썼을 때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우리 또 매트 쿠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를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화잘먹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촉촉 쫀쫀하게 밀착력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여름철에 사용하시는 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컬러 말고도 뭐 보라색, 핑크색, 뭐 뉴트럴 다양하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써봤을 때는 그 보라색이랑 요 민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붉은기 있는 분들이다 민트로 사용해 주시고 쿠션 얇은 거 정말 커버력 낮은 거 꼭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글로이 썸 무스 픽서인데요. 우리 또 픽서라고 하면은 얼굴 위에 이렇게 뿌리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썬 기능도 있으면서 픽서 기능까지 있는 말 그대로 지속력 치트키 그 자체입니다. 일단 손등에 짜면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버블로 나와요. 얘 썸 무스거든요. 참참참참. 그래서 손등에 이렇게 펴발랐을 때 이름 그대로 글로이 광택감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유분감이 겉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픽서잖아요. 그래서 글로이 하면서도 정말 쫀쫀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 위에 베이스를 올려줬을 때 진짜 찰떡같이 짱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밀착되는 힘이 강해지고요. 겉도는 양이 없이 흡수가 되면서 여름철에 특히나 나는 메이크업할 때 베이스가 잘 먹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기초로 써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는 겨울철에도 좋을 것 같지만 여름철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쫀쫀하게 잡아주다 보면은 우리 커버력 낮은 쿠션 같은 거 올렸을 때도 훨씬 더 착 달라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커버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도 함께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5 쿨페어. 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정말 잘 쓰는 이마용 제품입니다. 파우더를 제가 뭐 볼 쪽 부분도 하고 턱도 하고 막 다양하게 사용을 하긴 했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더위에는 파우더를 괜히 하고 나갔다가 그 위에 수정 화장을 할 때 조금 텁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저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초 베이스 공사를 정말 탄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위에 파우더까지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수정 화장이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 화장 쿠션을 우리가 자주 두드리는 그런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항상 나가면은 앞머리가 굉장히 떡지더라고요. 이제 땀도 흘리고 막 유분도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데 요 1.5호 쿨페어 컬러가 정말 뽀얗면서 살짝의 라벤더 핑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인간 쿨을 만들어주거든요. 화사함이 장난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나서 이마에 팡팡팡팡팡 두드려주면은 확실하게 유분기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요. 항상 외출할 때는 쿠션만 갖고 다녔었는데 한번 써보니까 요 중독성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학생 친구들이 왜 나갈 때마다 앞머리에 막 이렇게 썼는지 알 것 같아. 저는 물론 이마를 하긴 하지만요. 그럼 다음은 립 메이크업 지속력 치트키템인데요. 요 두 가지 아이템은 립펜슬이 아니라 젤 아이라이너거든요. 근데 삐아 요게 발림감도 진짜 좋고요. 이 픽싱되는 힘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립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덧발랐을 때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요 아이들은 픽스되는 힘이 강해가지고 얘를 딱 한번 해주고 나가면 외출하고 나서도 지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영감을 표현해주는 요 피넛 베이지 요 아이로 입술 전체 도톰하게 살려주고요. 저는 이렇게 입술 위에 선을 한 번 더 따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 도톰해 보이는 느낌을 넣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요거 모브번 컬러 쿨톤 분들은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발색이 정말 진하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해주셔도 진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을 스머징을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컬러가 자연스러우면서 진짜 존재감 있게 사용하기 딱 좋아요. 그럼 다음은 힐링버드의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팩
헤어 지트키템인데요. 여름철에 저는 필수적으로 스프레이를 진짜 떡칠을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스프레이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예쁜데 저녁에 머리 감을 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손이 들어갈 때마다 진짜 뚝뚝 끊기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요 아이를 첫 단계로 사용을 해주잖아요. 그럼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샴푸하면서 헤어가 손상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나 저처럼 왁스 사용하거나 스프레이 사용하거나 고정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고요. 나는 트리트먼트 하는 게 너무나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를 첫 단계로 사용해 주시면 정말 부드럽게 우리의 머릿결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지금 벌써 공병에 두 개가 나오고 요번에 또 재구매를 했어요. 사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켓 진행도 했었잖아요. 근데 왜 훈연님 이제는 마켓은 안 하시고 이렇게 제품 추천만 하나요?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광고 거절템 영상 기획 중이어서 거기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켓을 2차, 3차, 뭐 4차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영상 속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똑같은 콘텐츠가 계속해서 발행되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렇게 마켓을 하는 거 이전에 크리에이터인데 내 콘텐츠에서 너무 재미없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정말 내 돈 내 전에서 쓸 정도로 애정하는 템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결 관리 빠르게 귀차니즘 분들 하고 싶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템은 니들리의 마일드 효소 클렌징 파우더인데요. 이 제품도 사계절 내내 무척이나 잘 사용을 하지만 여름철에 특히 잘 써줘야 되는 템입니다. 왜냐면 각질 정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베이스 메이크업도 조금 매트하게 하고 우리 또 유분도 많이 올라오고 노폐물을 많이 뱉다 보니까 피부에 각질이 정말로 많이 쌓일 때가 많은데 얘를 사용해주면은 순하게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서 정말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수분감 있지 약간 촉촉해지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막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하는 그런 클렌징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스크럽은. 그래서 저처럼 민감성 분들, 데일리 케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공병이 요만큼이나 있어요. 지금은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클렌징 폼이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주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하다 하면 일주일에 못해도 두 번 이상은 꼭 쓸 정도로 애정하는 템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비포 샴푸 헤어팩과 마찬가지로 귀차니즘 분들께 추천하는 데일리 케어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너무나도 좋지만 여름에 특히 없으면 안 되는 후니언 빅친템 모음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외에 우리 친구들만의 치트키템이라든지 추천템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또 공유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